네, 여러분. 자, 저녁이 됐고요.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자, 하메스 보자. 팔아야 될 것도 없고 자유롭게 조금 돈을 좀 모아서 우리 저거를 합시다. 저기 그 집을 증축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역시 돈 버는 건 낚시만 한 게 없죠. 여기 조개 있었는데. 아, 밑밥을 만들면 조금 더 그게 좋은 게 나오려나? 해보자. 여기 밑밥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 떡밥. 떡밥 뿌리면 어떻게 되지 근데? 해보자. 물고기 생기는구나. 아, 좋은 거 낚이나? 농어, 농어. 오징어네. 별로 뭐 그렇게 좋은 게 나오는 건 아니군요. 옐로우 퍼치 같다. 이제 그림자만 봐도 물고기 종류를 알 것 같은 느낌. 아니었네요. 붕어다, 붕어. 오. 아, 진짜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진짜. 그쵸? 어떻게든 버텨냅시다 진짜. 탱탱이다. 진짜 우리가 예전에 뭐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그죠? 나라가 아니고 전세계가 이렇게 날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죠? 앞으로도 이렇게 어디선가 대형 감염병이 뭐 이걸로 끝이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나게 되면 진짜 그때마다 이렇게 공황 상태 비슷하게 되면 참. 아,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의 게닌이라고 저기 그 뭐지? 코미디언? 아, 이거 제가 갖다 놨는데 여기다 갖다 놨는데 무섭죠? 코미디언 시무라 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죠.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도 담배를 3갑씩 피웠다고 합니다. 급성 폐렴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결혼도 안 하시고 그분은. 그죠? 도쿄 사람인데. 그죠?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진짜 어떤 질병이든 가벼운 감기만으로도 여러분 진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 맞다. 클리오네. 클리오네다. 클리오네. 짜잔. 짜잔. 뚜뚜뚜뚜뚜뚜뚜. 장을 활용하자.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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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뭐하니 여기서 파이프. 오, 예술가이기도 하나 보네. 이런데 비탈길 하나 만들면 되게 좋겠다, 그죠? 와, 저기 큰 물고기가 있는데요? 큰 이펠스인가? 옐로우 퍼치다. 여러분 집 주변에는 벚꽃이 다 폈죠? 이제 중부지방도 폈을 것 같은데, 남부지방 중부지방. 그래서 여기다 항상 궁금한 게, 여러분 여기 도도항공에 들어가 보면요, 다른 사람의 섬에 놀러 가기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한번 거기 되나 보자. 제가 작곡한 음악이 흘러나오네요. 누군가의 섬에 갈래. 다른 사람 섬에 날아갈 수 있나 본데? 인터넷 통신섬. 네. 유료 플레이가 있어야 갈 수 있지 않나? 아, 가입해야 되네. 실수로 싫어요. 안녕. 짜짜짜짜짜. 이제 거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게시판에서 뭔가 활동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가 쓴다. 여기는 내일 이제 옷가게가 생기래. 어? 그리고 여기는 뭐 기증할 거 있을까? 기증할 거 없을 것 같고. 어, 여기에 우리 미자. 맨날 얘는 집에 틀어박혀서 공부하는 게 일인 것 같아요. 약간 히키코모리 기질이 있습니다. 너 오늘도 뭐 만들고 있네? 뭐하니 미자야? 뭐해? 응, 알고 싶어. 얘는 진짜 되게 좋은 애다. 얘는, 너는 진짜 내가 공작 오덕, DIY 오덕이라고 내가 친히. 자. 그 다음에 팔 거 팔고 집 증축하고. 어, 이런 게. 여러분 이 게임은요, 돌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가던 돌도 두들겨라.
돌다리도 두들겨라가 아니라. 야자수 좀 더 심을까? 너무 빽빽해 보이려나? 그래, 하나 더 심자. 여기 말고 여기다가. 오케이. 나이스. 딱 심으면 요 해먹이 참. 인면놀인제. 나방. 거기서 얘 미자였죠? 아, 얘 미자가 아니라 얘 박사. 얘는 뭐 하고 있으려나? 운동하고 있으려나? 얘 운동광인데. 어머나. 안녕 박사. 제 이름 박사예요. 이름이 이제 직업, 자기 직책을 이름으로 얘기하는 좀 독특한. 팔로 왔어. 하고 싶은 거, 이거 양면대 가야지. 돌 필요 없고, 이거 붕어, 첫부터 필요 일로 퍼치, 사과, 이거 오징어. 오케이, 됐어. 이제 여러분, 저 이제 집을 증축할 수 있는 지금 그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대출 상환할 수 있는 돈을 벌었어요. 상환하고. 아, 여러분은 내일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저는 다리가 좀 아프지만, 아,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좀 쉬셔서 저기 가서 좀 내저마을이라는 데 가서 자동차로 한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가서 좀 낚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갑오징어를 하나 낚으면 제가 바로 회를 쳐서 어머니와 함께 화이트 와인 마시면서 갑오징어 회를 먹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잡혀줄지, 과연 나 같은 허술한 놈한테 잡혀줄지, 그게 참 의문이네요. 돌 있다. 저거 캐고 상환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끝났다. 아, 부서졌다. 삽도 부서졌어. 딱 보면 지금 여기 다리도 하나 더 건설해, 한두 개 더 건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탈길도 한 네 개 정도?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웃도 조금 불러야 되겠다. 이웃도 좀 부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 저 위쪽으로도, 위쪽에 갯바위 같은 게 있는데 저쪽 위쪽에도 또 뭔가 있네. 저기서도 뭔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아, 이거 삽이 있어요. 저걸 파는데 삽 만들어야 되겠다. 삽을 만들려면
여러분 개똥도 약에 쓸려고 없다고 꼬북 찾는 게 안 나와. 잠깐 나왔다. 자, 아 이것도 배워두자. 연금용사도 들어보지. 어 있네. 어? 뭐야? 아 이게 내가 저번에 묻어놨던 건가 보다. 아 여러분 함부로 뭘 묻어놓으면 안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는 수가 생겨요. 가서 이제 대출금 갚고 여울이는 아직도 꽃향기 맡고 있으려나? 참 한가한 동사무소입니다. 어? 일하고 있네 여울이도. 자 이제 돈을 갚자. 대출 상환 소지금 전액. 가자. 짠! 대출금 갚았다. 어, 방 개수 늘릴 수 있대요. 와. 증축할 거야. 집을 또 증축합니다.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자 됐다. 여기 우리 모리스 뭐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약간 히키코모리 기질이 있네요 우리 모리스. 오. 고마워. 바로 입어볼게. 오, 잘 어울리네. 입었어. 와, 저거 갖다 줘야 되겠다. 나중에 물감 갖다 줘야지. 착하다 모리스. 모리스 제일 마음에 들어요. 친척 중에 친척이 아니라 친구 중에서. 그 깍쟁이 요거 파이프. 아이고 운동하고 있네. 운동복 입었다. 허나.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또 저희 집이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고 내일은 또 다른 무인도로 놀러가서 또 초대하고 그렇게. 어 저거 보세요. 그 전에 여러분 이게 심상치 않게 큰데요. 농어 혹시 상어? 요거만 잡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초롱왕이다. 내가 초롱왕이 잡았습니다. 이거 모두 장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